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뻥이콩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야, 올림푸스 영어 독해 기본 2 마지막 테스트, 유닛 테스트 23번 테스트 2에 18에서 20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자, 원 오브 더 뒤에 복수명사 나오죠. 맨델슨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이냐면 한 명. 그래서 자, in his youthful days 하면은 youthful은 젊은 시절. 자, 젊은 시절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원이 주어져. 단수 was예요. was Edward Deviant고. 자, 컴마 찍었으니까 동격이라는 얘기죠. 자, 좋은 뮤지션 음악가였고 excellent 뛰어난 가수였어. 자, 이러한 친구들은 자, used to는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과거의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 우리가 규칙 습관을 우리가 used to 쓰였어요. 그래서 규칙 하곤 했었다. 정기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곤 했다. 자, explore 하곤 했다. 탐험. 자, 탐험을 학원에서 냈다가 아니고 학원 했다. 우스 죄송합니다. 학원 했다. 탐험하고 냈는데 음악을 오래된 바흐에. 자, 그리고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의 1번. 그다음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의 2번은 enjoy 학원 했다. 즐기곤 했었다. 자, enjoy 뒤에는 목적으로 ing 쓰죠. 자, 배우는 것을 자, displayed there. 자, 그래서 그곳에서 전시됐던 아니겠죠. 그곳이란 말은 해석 어떻게 하냐면 바흐 음악. 자, 바흐의 음악 속에서 전시되었던 하면은 보여졌던 것을 즐기곤 했었단 말이에요. 자, 원데이 우리가 과거의 하루를 우리가 원데이라고 하죠. 하루는 데이는 아까 맨델슨이랑 에드워드는 자, 투컵. 자, 올드 캔터리스 패션 뮤직. 투컵은 여기서는 차지했다는 뜻도 있지만 맡았다. 자, 맞았다. 맡았다. 아. 자, 맡았는데 저 오래된 칸터리 스페셜 뮤직. 칸터리 뭐냐면은 성가대. 자, 성가대 패션 뮤직이란 것을. 자, 그 다음 뭔지 모르니까 위치 들어가서 설명 들어가죠. 콤마 위치니까 and is로 바꿔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을 써도 됩니다. 콤마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성가대 음악은 had not been 대가거 heard 들려지지 않았었던. 그래서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거예요. 이전에는 들어보던 저기 혁고인가. 이전에는 들려진 적이 없었던.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자, which was는 이 음악은 심지어 even to such a good musician. 자, 그렇게 such 뒤에 어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good musician의 명사 썼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such, so that이랑 똑같지만 such는 명사 들어가요. 그렇게 좋아한 음악가들인데 as they, 그러면 as they는 그들과 같은, 뭐 같은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누구와? 아까 나왔던 맨델슨이랑 에드워드 데브리언트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자, 그 다음 오직 known by name only. 자, 이러한 음악가들에게도 PP예요. 알려졌는데 오직 by 뭐에서 이름만. 어? 이름도 이름에 의해서만 들어봤고 뭐 실제로 들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좀 신비했다. 숨겨져 있던 음악을 들었게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순서부터. 자, after considerable argument. 하면 상당한 논쟁 후에. 자, 데이는 설득해서 젤터를. 자, 일단 뭐 논쟁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논쟁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C로 보면. 자, 그것은 needly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공연은 큰 성공이었어. 현장 그 공연, 그가 들어가려면 공연이 앞에 나와야 되죠. 그것도 날려야 돼요. 자, 그 다음 D 보겠습니다. 자, D. 자, 데이는 아까 친구하고 맨델슨이죠. 맨델슨은 fascinated 수동으로 썼어요. 수동으로 PP로 썼는데 fascinated는 매혹되었다. 자, 아까 오래된 음악. 자, by 뭐에서 아름다움이었어서 그 noble masterpiece. 그래서 noble은 고귀한 귀족이라고 하기는 고귀한. 자, masterpiece는 대작. 대작에 의해서. 그리고 Debriant는 enthusiastically 부사가 자, declare 수식이에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자, declare는 주장했다. 자, it은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음악 자기들이 발견했던 그 음악이 ought to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must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동사 원형으로 BPP 썼죠. 주어져야 된다고 in public은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이거 들어야만 돼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맨델슨은 at first는 삽입절입니다. 처음에 ridiculed 했어. 조롱했다. 자, 조롱했는데 the suggestion은 그 제안 아니겠죠. 대중에게 보여주자는 제안.
자, 대형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음악이니까 대중에게 들려주는 제안까지 할게요. saying 하는 대상도 잘 보셔야 되는데, 누가 말하냐면은 여기서는 맨델슨이 말을 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맨델슨이 말을 하면서. 자, 그 대중은 더 퍼블릭 하면 퍼블릭 피플이 되는 거죠. 대중 사람들이, 자, would not이에요. would 동사원형. 아마도 not give it. it은 그 음악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뭐를? cordial은 환호. 저 환호하는 reception. 인지. 반응이라고 해도 되겠죠. 환응의 반응.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it was sure to be. it은 그 음악이에요. 그 음악은 예전에 아까 나왔던 발견했던 음악은 sure, 확실히 to be 될 것이에요. 뭐가 failure, 비동사 뒤에 명사, 실패, 명사가 되죠. 자, 그러나 after talking it over, 자, talk 뒤에 over이 붙으면 뭐냐면은 오랫동안 대화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it이 중간에 삽입자는 위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음악에 대해서 talk over,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한 후에. 자, 맨델스는 저 became 되었는데 as enthusiastic on the subject as 썼어요. 자, as 이렇게 썼죠. as. 자, 그러면 enthusiastic 아, 발음도 듣고 enthusiastic 열정적이었는데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자, 그 주제란 말은 오래된 음악. 그 오래된 음악에 대하여 누구만큼 as was 동사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was his friend. 그의 친구가 지금 뒤에는 뭐냐면 enthusiastic 생략구조예요. 그 친구가 열정적이 된 만큼 누구다? 맨델슨도 열정적으로 되었다. 자, so 빈칸. 자, 그래서 두 명의 젊은 fellow는 젊은이. 보통 친구들을 말해요. 젊은이들은 went, 갔어. to see, 보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입니다. 젤터라는 사람을. 자, 젤터 모르니까 콤마 찍어서 설명 들어가는 보호예요. 자, 맨델슨의 선생님이었던. 그 다음 또 동격으로 쓰죠. 그 다음 B랑 또 C랑 동격이죠. 자, 가장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음악가였는데 베를린에서.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B하고 C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after considerable argument. 자, 젤터 나왔죠. 그러니까 다 B예요. 자, after considerable은 상당한. 자, argument 논쟁 후에. 자, they는 맨델슨이랑 친구는 convince. 설득시켰어, 젤터를. 자, 대접속사로 썼고, 그들의 계획이 주어, 우드 동사원형. 아마도 워크는 일하다 아니고 작용할 것이라고, 잘 작동될 것이고. 그리고 시큐어링 하면서. 자, 시큐어링은 뭐냐면은 누가 하냐면은 데이가 하는 거예요, 아까. 아까 어디 있죠? 데이 여기 있죠. 자, 이건 맨델슨이랑 친구가 시큐어링 보증 해주면서. 자, 그들의 프라미스 약속인데 협력을 보증하면서. 자, 그리고 went 동사 지금 주어 1번, 그다음 주어 2번에 과거 시제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갔어 집에. 자, to do는 또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하기 위하여. 그다음 어법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 what 들어가야 돼요. 자, what such a performance needs. 그래서 what은 the thing 위치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에 뜻입니다. 해석상 우리가 이렇게 명사형의 what을 해석할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 안 하고 the thing을 포함해서 무언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언가 such, 그렇게, 그러한 공연이 필요한 것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의역하자면. 자, they, 맨델슨과 친구는 had to 동사원형, secure, 보증했어야 됐어. 그래서 보증했어야 되는데, soloist는 solo, 솔로 연주자죠. 그럼 secure는 여기서는 확보했어야 되는, 확보 아니고 확보죠, 확보. 저 확보했어야 되는데, 솔로 연주자. 를 확보했어야 됐고, 자다 더블 코러스를 확보했어야 됐고, 더블 오케스트라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자, demanded가 과거분사예요. 자, demanded 과거분사로 이렇게 나온 오케스트라는 요구되어지는데, 자, by the score. score는 여기서 the score는 점수를 한게 아니고 악보. 자, 악보에서 이게 연주가 필요할 때이 요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데브리안트 힘셀프는 여기서는 강조의 용법이죠. 정말로 지 스스로 데브리한테는 생 싱생송에 노래했어. 또 파트인데 allotted가 뭐냐면은 과거분사로 할당된. 할당 때 아니고 할당 되어진. 자, to Christ라는 부분이겠죠. 예수죠. 예수 부분에 할당된 걸 자기가 노래했고. 자, 맨델스는 conducted에서는 맡았다는 뜻이 아니고 지휘했다.
자, 그 다음 in needless to say. 자, needless to say는 수건데 말할 필요도 없이 없이가 이 없이가 아니죠. 말할 필요도 없이. 자, that. 자, the performance 주어요. 그 공연인데 기본은 과거 분사죠. 주어진 공연이죠. 자, 1829년에 주어진 공연은 was a big success. 큰 성공이었고. 자, repetition. 반복. 자, 반복이니까 여기서는 demanded 되었다 하면 앵콜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튼콜이라고도 해요. 자, 반복이 demanded 수동으로 썼어요. 요구되었어. 자, 그리고 not Berlin alone. Berlin alone. 혼자만 아니고, 베를린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배터리를 베를린을 제외하고도 자, but the whole world musical world가 좀 전체 뮤지컬의 세계가 비간 시작했는데 to realize 목적어예요. 자, realize 하기를 시작했어. 깨닫기를 시작했어. 자, 대첩 속사고. 제인 세바스찬 바흐의 great works. 바흐의 위대한 작품 속에서 자, there 주어 was 단수. 자, there was a 단수 들어가니까 mine이 있다고. 자, a 들어가서 mine 쓸 때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명사 형태로 광산. 자, 광산인데 of wealth. 부유한 광산이 있어. 자, that은 뭐예요? 이 광산은 would 뒤에 동사원형. 아마도 be unexhausted. 지쳐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쳐지지 않는다. 광산이 지쳐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끝없이 팔수 있는 끝없이 끌어낼 수 있는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for age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소재거리가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it was to this young woman에서 이 시에서는 가주어, this to young man에서 to가 진주어, 뒤에 나오는 남자애들 강조 구조예요. 자, 이거 여러 명이니까 또 mn으로 써야 돼요. 자, 이러한 두 남자인데 자, 그다음 that 진주어 구조에서 여기서 강조 구조로 들어갔네요. 자, it was these two men인데 that 강조로 자, we owe our knowledge. 우리가 owe는 여기서 뭔 뜻이냐면은 빚지고 있는. 자, 빚지고 아니고 빚지고 있는이에요. 미치고 있는. 자, 빚지고 있는. 빚지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얘들 덕분에 우리의 지식. 자, 그리고 오샤 이거 오타가 너무 많네요. 지식. 자, 우리의 지식과 자, 그리고 appreciation은 감상. 을 빚지고 있는데 of Louis Cantor's masterpiece. 뭐이 사람의 마스터피스 대작의 합창곡을. 저뭐 sacred music의 sacred가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뮤직 수식해 주는데 sacred는 뭐냐면은 신성한 음악에. 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은 다 했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자, 일단 자, 맨델슨이 이 사람이고 에드워드 데브리언트가 친구인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대망의 올림푸스 용독 2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수업이지만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바흐의 음악을 재발견하려고 했던 맨델슨과 에드워드의 도전과 성공.